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롤러 3부. 네. 롤러 3부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 방송 스케줄. 네. 이제 살인적인 방송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11시부터. 네. 새벽 2시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2시가 딱 2시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심야 방송이 보통 3, 4시. 3, 4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LB가 이제 최소 6, 7경기 나오면은 뭐. 자.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방송이 쉼 없이 네. 여러분들을 위해 합니다.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짠하다. 이제 크리스마스와 이제 신년까지 쭉 중간에 이상한 게 되네. 심지어 주말에도. 네. 아,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 그렇죠. 카드마레나 워크래프트 3 특별전이 있죠.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있고, 사실은 오늘부터 투입하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역해. 오늘 아. 롤러에 투입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네. 이제 패널로. 네. 근데 화장을 안 했다면서. 아, 여성의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피부 아니겠습니까, 화장. 지켜줘야죠. 네. 그렇게 되면 딱 게임 시작했는데 아 맞다 아이템을 안 사왔네. 안 되거든요 라인전이. 평소에 저희한테는 화장을 안 해도 괜찮지만 저희도 깜짝 놀랄 거야. 어 누구 화장했을 때요? 아, 그렇지.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링 캠프 롤러와의 패널로.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정 패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뭐 네 명이 다 있을 필요? 그래서 제가 빠지는 거를 지금 고려 중이죠. 와. 자기가 빠지라고 했는데 전문용어로 선방 필승이라고 하죠. 아, 등승 자기가 빠지려고 했는데 역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캐스터로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신뢰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은 남성 게임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은 기대 이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경력. 게임 덕력, 오덕력, 그 아까 그 저희 롤통령 하이라이트 역해가 뽑은 거거든요. 역해가 여성분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모콜이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뜻이 무슨 뜻인지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화진 씨가 센스가 엄청납니다. 네. 하이라이트 영상 계속 지금 작업을 해주시고 있고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런 좀 살인적인데 저기에 내가 방송 분량이 너무 많어. 형이요? 응. 비슷합니다. 근데 시간은 제가 다 계산해봤어. 지금 40시간 정도로 봤어. 다 비슷하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근데 비디오 게임 형 하실 때 길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짧게 하긴 좀 그렇잖아 비디오 게임. 그리고 적으면 서운하실까봐 맞춘 건데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아예 내가 비디오 게임 할 때 몰아서 그냥 하루를 쫙 해버리고. 아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은 이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데 시간 내에서 딱 자르기가 일단 애매할 수도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걸 하면서 메인 프로그램들에 들어가는 그 중계진들의 컨디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저희도 하면서도 되게 아무튼 고려할 게 많았어요. 11시부터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눈을 떠 있는 시간 동안 언제나 계속됩니다. 방송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송으로만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캐논 캠프 섭외됐나? 저희 격주로 될지도 격주로 하기로 모릅니다. 아직까지 공지는 안 했잖아. 네. 대선 방송도 형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섭외 문제가 그렇게 되면 격주로 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내가 막... 격주로 하겠다 얘기했어? 넌 기억이 안 나지 내가 한 얘기가? 그런 뉘앙스로 아직까지 다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섭외가 안 됐고
그냥 난 BJ들 중에 한 명 섭외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BJ들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 우리 오히려 케이블 뭐 출연진 이런 분들보다 동준이 한 번 더 부를까? 동준 한 번 더 나올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미니 형 언제? 미니에서 안 나올 거야. 진짜 안 나올 거야. 네. 재경 형님. 아 재경 형님은 참 섭외를 하고 싶지만 또 안 나오죠. 모르지 누구야. 얘기를 이미 해봤다고. 네 이미. 어. 다 찔러 갔습니다 저희. 예전에는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근데 이 바닥이 너무 좁아. 네. 풍을 향해라 부를까? 풍 불러도 1부면 할 얘기 다 떨어져. 불펌쟁이랑 비슷할 텐데. 어, 그러면 또 대박이 난다는 얘긴데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뭘로 재밌을까? 그냥 의도치 않은 건가? 전 잘 몰라서 사실은 풍을 형님에 대해서는. 너 군대 있을 때 한창 하시던 아니구나. 지금도 한창 하시잖아. 다시 1500 넘으셨던데. 강동원 코치 있네. 이제 남은 건 강동원 코치? 강도경 강도모트. 꺼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안 됩니다. 강동원 코치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얼굴을 들이다니면서 없을 거예요. 아 강동원 코치가 제일 땡겨 지금. 모든 걸 터뜨리고. 뭐 이번 주 저희 했던 거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월요일 킬링캠프는 불펌쟁이가 급출연 했지만 생각외로 정말 너무 재밌는 방송이 네.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아, 나 아무무가 너무 웃겼어. 네. 월요일 킬링캠프 한번 아무무요? 응. 아무무 아무무 성대모사 안 되는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했는데 병신도 저런 병신이 있나 싶어서 하지만 그 병신이 정말 똑똑한 병신이라는 걸 3부에서 알게 됐죠. 그 아무무 3부에서 했어. 아까 그 병신력을 통해 어, 굉장한 체면, 수익을 체면 반사. 나 그 그 영상 편지 정말 생뚱맞게 진짜 만난 지 4일 된 애한테 여자친구 있으니까 우리보다 낫지. 잘 됐으면 좋겠다. 만난 지 4일 된 애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세수 안 하겠냐? 화요일 장인어른 타직스의 장인이 장인어른 최초로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같이 하니까는 확실히 좀 색다른 재미가 있었고 되게 소심하더라고요. 아까도 본인이랑 게임을 같이 했었는데 되게 뿌듯해하더라고. 왜냐면은 타직스가 벤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장인이 이야기했던 카정을 할 때 와드를 박는 위치가 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유행한다. 이게 다 장인 때문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아니 장인어른의 그 파급력이 있어요 확실히. 어쨌든 뭐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좀 만족을 하고 있고. 그게 진짜 그런 게 막 제가 막 판티어나고 막 열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이제 처음 보시는 방송 게임 롤 하다가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좀 뜬금없이 판티어님 원래 이렇게 웃기는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한 캐릭터인데 어, 저 뿌듯합니다. 그런 네. 일주일 했다는 것에 좀 뿌듯해. 판테온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전세계 우리나라에서 판테온은 다른 나라랑 다르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 자부심이 있어요. 네. 지금입니다. 한국에서만큼은 판테온이 약간 코믹한 캐릭터가 돼있지. 그렇습니다. 송스 때문에. 그리고 장인어른 때 장인어른의 친구가 스튜디오에 그냥 같이 나이스게임 팀을 원래 좋아해서 원스리 때부터 지켜봐서 놀러왔다가 저희가 급 중계 투입도 시켰는데 의외로 또 이분이 빵빵 터지는 입담과 아이템 단위라 네 그리고 이 장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장인이 얼마나서 정신승리 어 이거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모를 테니까 장인이 막 자기니까 뭐 트롤을 당하거나 막 이래도 자기는 그냥 뭐 좋게 넘기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장인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인을 저리 치워놓고 친구를 앉혀놓고 셋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장인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냐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일화를 말해준 게 있습니다. 장인이 탑에 갱킹을 갔어요, 정글로. 근데, 자, 키를 자기가 먹었더니, 탑솔로가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장인한테. 아, 그걸 왜 먹냐, 양보해줘야지. 그래서 장인이, 다운받아보시면. 아, 얘기해, 빨리. 이래서. 장인이, 집에 말 없이 집에 갔다가,
뭔가를 사서 탑을 갔습니다. 그리고 탑에 부시 하나, 부시 둘, 삼거리 하나, 바론척 하나, 삼거리 이쪽에 또 하나, 다섯 개의 와드를 박은 다음에 갱 없다. 야, 킬값. 야, 와,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먹어서 이거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맞는 게 이거야. 야 이거 먹어서 나온 거다. 진짜? 와. 정신 승리. 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멋있다. 와. 야 그거 먹고 나온 거야. 나 그거 딱 다섯 개 박아. 먹고 나온 거야 됐지? 와. 쿨한데? 예. 쿨한데 되게 소심해. 뒤끝 되게 쪼잔해. 그리고 막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났대요? 뭐 식당에서 만났대요.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클럽에서 만났어? 어, 너 왜 그거 부끄러워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되게, 클럽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젊어. 소심 되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속이 되게 의식 많이야. 그리고 막 계속. 방송하는데 계속 아 이거 눈맵해서 막 지금 이건 카정을 원래 가는 건데 눈맵을 할 것 같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또 그런 캐릭터 덕분에 방송 되게 재밌었고 친구들도 네. 너무 착하고 좋아서 저도 지금 뭐 같이 게임도 하고. 여러분들 장인어른 카직스 편. 네 제다 김윤상. 제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꼭 다운받아보세요. 다운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은교를 시즌 2가 코어장전 들어왔어요. 코어장전. 코어장전을 우리가 했는데 인벤 방송에서 전날에도 방송을 해서 랭크 초대석에서 이틀 연속. 저는. 전날인 줄은 몰랐어요. 상고가 있지. 우리 때문에 올라온 거였잖아요. 처음은 그렇게 됐는데. 온 김에 그냥 뭐 걸러 한 거죠. 우리보다 먼저 했어야지. 먼저 했어야지 우리가. 난 그거 정말 상상을 못했어 솔직히.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뭐? 아무튼 근데 뭐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은 랭크 초대 안 본 거 같더라고. 랭크 초대석 안 본 것 같아요. 랭크 초대석이 지금 우리 한 다섯 배 정도 시청률이지 않을까. 지금 요즘에 그 동네가 네.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 우리가 빠져나온 지 지금 꽤 돼가지고. 하지만 다음 주면 보셨죠 여러분들 일정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골 세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코장이 올 때 낮은 새 서포터를 같이 왔어요. 둘이 울프 같이 와서 아무래도 원딜이다 보니까는 보듀오로 플레이 하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서 또 평소에 호흡을 같이 많이 맞춰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리플레이를 봤는데 엄청난 거예요. 막 엄청 잘했어요. 잘했는데 진 거? 근데 한 턴은 막 다 이기고 억제 상대 본진에서 상대 챔프 두 명을 세 번? 두 번인가 세 번을 잡았어요. 근데 진대요. 이 경기 졌대요. 막 스포가 되니까 오히려 재밌는 거.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 경기 때는 이제 울프는 밖에서 그리고 이제 코장은 안에서 실시간으로 했는데 울프가 튕기는 거야. 우리 사무실에서 미리 테스트도 다 해본 PC에서. 근데 그걸 또 이겼어요. 역전을. 블리츠? 응. 블리츠는 튕기고 그 이제 바루스로 갔다가 막 그렇게 돼. 재접속도 안 했고? 재접속 됐는데 또 튕기고 이 PC가. 그래서 나중에 PC를 옮겨서 했죠. 그런 거였고 또 3부에서도 뭐 이즈리얼로 완전히 엄청난. 이거 아 이것도 코어장전은 진짜 프로에 통할 것 같아요. 코어장전. 이거 짱남에서 나왔던 친구죠. 짱남에서 나왔다가 네. 한번 초반에 튕겨가지고 그래도 잘하고. 그래도 이거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3경기 때 프로들이 질비한 팀이 돼버렸어요. 상대에 탑의 엑스펜션 보세 원딜이 스브스 호로가 서포터. 이제 그거는 뭐 포지션 안 맞기로 했는데 상대 팀이 그렇게 나왔고 우리 편은 들어가서 이제 은교 녹화를 하려고 보듀오를 해야 되니까 녹화가 아니라 생이야. 아까 생을 하는데 하려고 봤더니 한 분이 아 자기 죄송한데 서포만 이렇게 못하는데 서포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근데 아 저 이렇게 방송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포트 할게요. 그러니까 아 저 딴 거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탑션을 갔어요. 근데 경기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초반 인베이드 때 4킬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유리하게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탑에서 서포만 했다는 쉔분이 익스펜션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발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이제 되게 일방적으로 끝났죠. 완전 이즈리얼도 너무 세서 막 캐리가 되고 막 한 번 때리면 다 죽고. 근데 게임 끝나고 딱 상대창 딱 떴는데 쉔이 날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게임 끝나고 딱 상대창 쪘는데 그 이상한 한글 아이디가 프레이형인데 친추해라. 프레이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그 아이디를 이제 바꿔서 그걸 하고 있었다고. 그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게. 프레이가 에펠탑에서 이기는. 약간 그건 이제 워낙 유리하게 살짝 이렇게 돼서 그런 어떤 1대1 기량보다 그냥 와. 하는 거 서펀밖에 못한대로 제 방송 중에 계속 의심했거든요. 이 사람 플레이가 절대 서펀유저가 아니다. 근데 도돌이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와. 이게 천상계다 보니까는 은교는 확실히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은교는 또 한번 요즘에 고전파. 고전파 한번 플레이 한번 보고 싶긴 해. 아마추어 최상위 고수들은 저희가 지금 5배를 고전파를 해요? 들어갔습니다. 잘하잖아요. 아 잘해서. 고전파가 어디에요? 미드? 신드라로 유명하죠. 아 고전파가 신. 고전파 신드라. 괜찮다 재밌겠다. 다음 방송. 아 그때 장이 놀았는데 아 그게 고전파였구나. 다음 방송은 지금 랭크 5위 김로렌. 오. 네, 섭외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똑같이 스튜디오 초대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시즌 2 은장이었는데 지금 5위를 찍어서. 와와 대단하다 어떻게 올렸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질문을 방금 전에 딱 봤는데 부캐 아니에요? 돌려쓰는 계정 아니에요? 뭔 짓을 한 거야? 되게 부정적인 이건 될 수가 없다 이렇게는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막 그런 얘기가 은장이었는데 5위가 된다. 네 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와 사이도 불과 몇 달 전엔 잭스밖에 못 하는 애였는데 나도 은장이었는데? 너는 은장이었잖아. 네, 저 은장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때 시즌 2 은장 그때 바뀌기 전에 아니면 진짜 은장? 진짜 은장. 지금 우리 은장처럼? 어. 아 그 시스템 바뀌고. 어. 근데 지금 전술한 처음 돌린 거야. 1200점 때였다는 거야? 그렇지 1200. 1200점 때. 아, 그때 기준인지 뭐 그 전 기준이겠지. 한 1400, 500, 600 정도. 어쨌든 되겠지. 800점 막 이렇게로 올린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럴 수 있지. 이거 아니야? 배치 그거 아니야? 배치를 딱 하고 1600을 찍어 놓고 더 갈 수 있는데 시즌이 끝난 거야. 1600이면은 아니야. 은장이 아니지. 아무튼 뭐 아무튼 그 비결을 1500이었대. 1500. 네. 은교에서 여러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샤이가 1500이었다고. 샤이가. 1500은 풍월량이 1500인데. 너 은근히 풍월량 그분한테 라이벌이시겠네. 저거 라이벌이시겠네. 아 진짜? 풍월량이 금장을 찍었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제가 긴말했거든요. 형 어떻게 1500이냐고 이거 지금 오류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금장 아니 말 걸지 말래. 맞춰가지고 순간 웃겨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홀수한테 지금 오픈월 114연패 중이래. 내려올 때 내려올 사람 내려와야지. 에휴 어디 금장 부심 부리고 있어. 1200이래. 1200.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영철 말 걸지 마요 이제 나한테. 귀성 중. 귀향 중. 귀향. 귀성이 아니라 귀향 중이지. 귀향 중. 네. 귀향 중. 14연패. 고향으로 가야죠. 14연패. 14연패. 그래서 은장이신 분들 혹은 뭐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은교가 뭔가 그 비법 혹은 완벽한 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진짜 배울 수 있는. 아 예고편 꼭 필요하겠다. 누구든 다음 주야? 네 다음 주 목요일. NLB가 끝나고 NLB 최대 8경기가 끝나고 은교가 라이브로 김론에 또 오나요? 그렇습니다. 잡은 재워주나요? 그렇습니다. 어 고장도 자고 갔죠 울프라. 아, 같이 NLB 보면 되지 뭐. 근데 애들은 거기서 자는 여기 숙소 다 마르고 돈 주고 숙소 가는데 니네들 왜 자꾸 사우나에서 자? 저 숙소 자는데요? 아 그래? 네. 저는 너무 늦어서 그냥 늦어 가면 되지. 추워서 거기 가는 게 귀찮아. 진짜. 그 300m 거리가. 300m는 300m야. 어차피 귀찮아서 집에 안 가는 건데. 100m야 100m.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슈퍼스타 A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네. 참가 신청자가 현재 65명. 네. 와. 그리고 세팅 완료 후 실제 영상을 업로드한 게 이미 25명. 네. 우와.
다음 주에는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플렉스의 챔피언 개인 시점으로 한 영상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는 NLB 그 시즌이 끝나는 거에 맞춰서 심사 방송과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뽑는 결선 방송을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의 이제 다음 주에 홈페이지 쪽에서 이분들도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 한해서 좀 아이콘 같은 것도 좀 꾸며드리고 네. 이제 여러분이랑 좀 소통하실 수 있는 거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뭐 정액제이신 분들이 사실은 더 편하시겠죠. 정액제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뭐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아쉬웠다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워스리 리그 소식을 네. 전해드려야죠.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에 와 갓 오브 아레나 워스리 리그라는 이름으로 네. 네. 장재호, 박준, 김재욱, 김성식 이렇게 네 명의 네. 예, 워스리 한국의 4대 천왕 초청전이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6회 네. 3주간 토요일, 일요일 네. 중계진은 주펜더 한이원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인드라 해설 그리고 왜 캐스터는 안 하세요? 조이럭까지 3인?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셋이 최후의 워스리 아이콘이에요. 네, 아. 최후의 워스리. 다 모으는 거네요. 네. 그럼 정말 워스리 아디오스 리그 이게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 수도 반응이 아니, 좋으면 또 할 수도 있잖아. 워스리 아디오스 투 리그. 언제 보내줘? 안 보내줘. 리얼 아디오스 리그. 네. 그래서 주말 저녁 시간대 배치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네. 7시 저녁 7시로 얼굴 당연히 보여드리고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네, 지금 오프닝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폼나는 멋있는 오프닝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일단은 그 로고 시안은 다 나왔고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6회니까 그 중에 뭐 하루는 당군이나 저도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일단은 주펜더 랑 주니어랑 인드라랑 조이러 이렇게 세 명이 기본 세팅입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니어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본인이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하는 거고 우리는 옆에서 이제 지금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연료는 그렇게 됐어요. 섭외가 와 출연료는 없어요. 정말 워스리에 대한 애정. 헛개수 준다 그래서 헛개수 얼마든지. 그쵸 뭐 입에서 헛개 나올 때까지. 금요일에 그러니까, 놀러오면 보쌈도 아니 그걸 얘기했어요. 야 출연료는 없어 헛개수로 줄 수도 있어. 아 필요 없어요. 우와 진짜요? 오,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조이럭이랑 이야기할 때 아 출연료는 뭐 이렇게 아 예 뭐 알죠 다 아니까 그렇죠. 정말 예. 저희가 뭐 다들 워스리 막역지회 좋아했던 사람들이라 우리 힘든 걸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워스리는 워스리 그 가도 바라는 워스리 그는 곰TV로 독점 송출된다는 거 말씀을 맞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네, 곰TV로만 또 시청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플렉스에서는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전해드릴 소식 중 하나가 그 스타트 양대통신사 그 초청 이벤트 당첨자 중에 아직 연락을 안 주신 분들이 있어요. 맞다. 맞아. 유니폼이랑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마우스. 네, 나이스 게임. 사인 유니폼이 있어. 네. 정명은 입던 거예요, 진짜로. 네. 선수들이. 저 나 무슨 걸레인 줄 알았어. 아니, 누가 막 형이 막 농구